위챗터 프로그램에서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모델 VTO, 모델 XTO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치료 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의 발치 혹은 비발치 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쉽고 정확한 교정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진행 정도를 수시로 설명해 줌으로써 환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의료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커리지 필요성 및 양해 결정, VTO 제작 시 전치 및 구치 위치의 결정, 중심선의 결정, 악궁의 비대칭 여부, 악궁의 왜곡, 악궁 폭의 넓이, 각 치아의 이동량과 이동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미들라인 디베이션을 알기 위한 중심선의 결정은 하악의 치열 자체 내에서 정중선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하악골 자체가 비대칭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체커 앱에서 포토샵을 이용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VTO 메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차트에 붙이시고 매 진료시마다 점검하여 보면 치료 진행 정도를 너무 쉽게 알기 때문에 치료가 너무 쉬우며 환자에게도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기가 용이합니다. 태블릿 PC로 검은 배경 화면에서 밝기를 조절하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모형을 최대한 선명하게 찍습니다. 셉 분석에 따라 발치, 비발치를 정한 다음 적절한 템플레이트를 선택, 모델 VTO로 완성합니다. 이것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합니다. 데스크탑에서 포토샵을 오픈한 후 태블릿 PC에 저장된 파일을 데스크탑 PC로 불러옵니다. 포토샵에서 크롭 툴을 선택한 후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눌러 잘라내기를 실행합니다. 배경을 지우는 과정은 이레이저 툴 중 매직 이레이저 툴을 사용하시면 한꺼번에 지워집니다. 배경이 지워진 화면을 보고 계시며 상악도 마찬가지로 실행합니다. 포토샵 메뉴 중 파일을 선택하여 A4 사이즈 프린트 용지를 선택합니다. 상악과 하악 이미지를 드래그앤드롭으로 A4 사이즈 용지로 옮깁니다. A4 사이즈 용지에서 이미지의 사이즈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진단 시 중요 사항을 프린트한 종이에 메모하시어 차트와 같이 두시면서 매번 체크하시면 진료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필요시 추가 메모하셔도 되며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메모하여 두시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치료하시면 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